자, 오늘 스튜디오는 정말 귀중한 분들 두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오셨어요. 한 분은 우리 조이스트 회사의 사장이신 우리 박화영 사장님이라는 분과 또한 분은 을지대학교 우리 보건환경과학부의 우리 이학 박사님이세요. 기술연구소장이시고 한상문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 버블 엑스킨이라는 상품이 한국에서 정말로 정말로 피부 건강이라든지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품인데 한국 분들만 이렇게 좋은 걸 즐기시는지, 우리 뉴욕은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한번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우리 이학 박사님이세요. 의학 박사님이 아니라 이학 박사님이신데,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의 이학 박사라는 건 어떤 거죠? 물질의 그 이치,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그 현상을 규명하거나 논리를 근거를 찾아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네, 자, 이런 분이십니다. 예. 이학 박사님, 우리 한상문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박화영 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분이 개발하신 걸말 그대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상품이죠, 일단은 이것이? 이 마이크로 버블은 이제 순수 자연과학입니다. 물과 공기와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 인체에 음이온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우리 세포를 살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공기정화기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생겼나요? 이 제품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이 기계가 물을 흡수를 해서 다시 배출을 하면서 아주 미세한 산소 기포,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의 그 아주 작은 산소 방울을 방출해서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것을 이제 한쪽에다 세워놓고 호스가 두 개가 있어서 한쪽은 물을 잡아당기고 한쪽은 물을 내뿜어서 우리가 샤워를 그렇습니다.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전신욕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것이 마이크로 버블을 만들어서 우리 이것이 몸에 닿으면은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엑스킨이라는 제품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개발하게 되신 우리 박사님이신 우리 이학 박사님, 한상문 교수님, 이 마이크로 버블 엑스킨이 어떤 작용을 해서 왜 몸에 좋은 건가요? 네네. 우선 이제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간다라는 그게 이제 출발이 되는데요. 목욕탕 물은 일단은 뭐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물속에 들어가시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따뜻한 걸 느끼시죠. 예. 그걸 우리 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것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죠.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 내지 37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온도인데, 추위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따뜻하지만 손발끝까지 가는 그 피는 온도가 다운되어져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몸이 식는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 예,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왜 좋을까라는 거죠. 우리 몸속은 정상적인 온도, 즉 36.5도 이상, 37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 생화학 반응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 그렇죠. 그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 내 몸은 생화학 반응이 잘 되기 때문에 대사가 잘 된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온도를 넣어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기포가 물속에 만들어져 들어감으로 해서 그 기포가 물 분자를 깹니다. 아하. 예, 물이 잘라진다. 네. 거품이라는 것은 물이 잘라져 있는 상태죠. 미세한 사이즈로. 예. 그러면 물이 잘라진다라는 것은 분자가 깨진다. 거기서부터 음이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아하. 독일의 그 필립 레나드 박사가 폭포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함으로 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라는 것을 찾아낸 게 바로 그 음이온이라는 것이죠. 그 음이온이라는 것은 실체는 전자입니다. 전선에 흘러다니는 전자,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자.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돌리죠. 뭐 비디오 카메라, 그렇죠. 세탁기 등등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 전선 속에 전자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기계는 작동합니다. 네. 우리 심장도 전기로 전기의 힘에 의해서 뛰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 속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전자라고 하는 그것이 근육 속에 들어가서 전달되어지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심장은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몸 속에서. 그렇죠. 그 활성산소의 주 역할이 뭐냐면 전자를 뺏어먹는다. 아. 전자를 뺏어간다. 예. 그럼 우리 몸속에 전자가 부족해지죠. 네. 그럼 전자를 외부로부터 넣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네. 전자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색깔이 있는 음식, 뭐 포도주, 토마토 주스, 네. 홍당무, 네. 예. 그 외에 기타 비타민 유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를 넣어주는 물질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우리들이 먹고 있고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고요.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전자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 그 전자를 엑스킨이라고 네. 하는 이 제품에서 그 미세한 기포를 통해서 물 분자가 깨지면서 그 전자가 많이 나오는데 네. 1cc 즉 예, 새끼손가락 천 마디의 반 사이즈 정도 되는 요게 한 1cc, 1ml 정도 네. 되는데요. 이 속에 그러한 음이온이 약 150만 개 정도 들어있고 오, 네. 그럼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폭포에서 떨어지는 옆에서 보면 되게 만 개 정도 나온다. 어, 폭포수가 만 개 정도의 음이온을 말씀하는 건데 네. 이거는 150만 개를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가습기를 키면 네네. 가습기가 몸에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렇죠. 있죠. 정말 좋은 겁니다. 네. 그게 예, 2만 5천 개 정도 나옵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 가습기 정말 나이스한 겁니다, 그거. 오, 네. 가습기 항상 켜놔야 되는 거네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습기 쓰는 게 훨씬 좋죠. 자, 그래서 네. 첫 번째 따뜻함을 준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음이온이라는 것을 대량으로 몸 안에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전자를 뺏어먹기 때문에 전자가 없어지면 우리가 노쇠 현상이 노화 현상이 급하게 일어날 수 있죠. 급속하게.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살릴 수 있는 걸 외부에서 넣어준다.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네. 우리가 노화 방지가 되는 거죠. 노화를 이제 천천히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전자를 이름으로 해서 주름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분자가 깨지기 때문에. 야, 우리 분자가 빠져나가는 사실 거죠. 목욕 반신욕 이렇게 목욕탕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굉장히 어르신들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에게 잠깐 보여줬는데 물 자체가 거의 넣자마자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흰색에 예. 예, 하얀색에 예, 하얀색이 예. 그게 다 거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이러므로 해서 몸속에 넣어준다. 네. 전자를 넣어준다. 전자를 넣어준다. 따뜻함을 넣어준다. 자, 그러면 이런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전자라는 것하고 따뜻함이라는 네. 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 몸속에는 혈관 속에 네. 적혈구라는 게 들어있죠. 네.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산소 운반이 잘 되어야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환경이든 먹는 거든 스트레스든 운동을 안 한 거든 비건강, 불건강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의해서 네. 적혈구가 서로 엉겨 붙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그 오피스 예, 오피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전동기, 예, 그 일종의 그 전동기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네. 류가 돌고 있죠. 네. 냉장고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예, 예, 예. 선풍기도 돌고 있고 모터 같은 것들, 예, 컴퓨터 속에서도 예, 모터가 계속 돌고 돌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공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몸속에 적혈구가 네. 엉겨붙습니다. 활성산소 때문에도 엉겨붙습니다. 예,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으면 이걸 띄어야 되는 네. 거죠. 네. 엉겨붙는 요인이 활성산소가 전자를 뺏어먹기 때문에 엉겨붙고 이걸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적혈구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붙어있는 게 적혈구가 붙어있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있는 게 좋고. 떨어져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왜 그렇죠? 그 혼자서 만약에 적혈과 붙어 있으면은 그런 것이 나중에 어혈로 이렇게 뭉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거기다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게 되면 이제 피 속에 그 관에다가 막게 되죠. 그럼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나빠지는 거죠. 네. 이게 잘 못 지나가게 되면 옮겨 붙으면 그래서 띄어놓는 게 좋고 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다라는 겁니다. 아하.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적혈구의 표면이 마이너스로 차지가 되어져 있는데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으면 밀기 때문에 원래는 잘 피가 흘러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죠. 그런데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전자를 뺏어먹기 때문에 플러스로 일부가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엉겨붙는 겁니다. 아하. 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샤워를 하시면서 그냥 반신욕으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시대의 그 시절에 정말 아무 해가 없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연. 자연 그대로. 속에 들어간다. 그것도 나쁜 약이나 뭐 비타민이나 그것도 아주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먹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샤워를 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그럼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은 20분 정도. 20분 정도. 사용하면 뭐 적당한데요. 네. 더 시간을 쓰셔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에 있는 적혈과 붙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은 뭐 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적혈구가 뭉치고 모세혈관에서 피가 자꾸 막히기 때문에 심장은 압력이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띄워주면 이게 흘러가면 혈압이 압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런 이제 원리에 의해서 이 혈압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기타 이제 이 지금 말씀드렸던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와 음이온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이 신진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산소가 잘 들어가니까 대사를 잘 시킬 수 있겠죠. 내 몸이. 그래서 그 대사를 잘 시키는 것 때문에 내 몸은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얘기는 내 몸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잘 조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죠.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몸이 되어져 간다. 그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내 몸의 부위는 어디냐? 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머리. 대장, 변을 내보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혈압입니다. 혈당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면역능력. 예, 면역능력은 누구랑 연관성을 가지냐면은 암세포의 숫자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면역능력이 떨어지면 늘어납니다. 아하. 면역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 암세포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즉 음이온을 몸속에 많이 집어넣어주면 자율신경 조절이 다 잘 되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니까 면역 조절이 잘 되죠. 면역 조절이 잘 되면은 그 암을 잡아먹는 세포 중에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분화되어져 나오는 네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요. 걔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지금 이거요. 우리 참 밤새고 듣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자 우리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세미나 같은 거 안 하세요? 미국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 세미나 너무 하고 싶죠. 정말 이런 이야기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버블 엑스킨이라는 것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네일살롱이라든지 세탁소 뭐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이걸 이 엑스킨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케미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데일리 가게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 그렇죠. 종아리에 왜 실핏줄 막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피곤하신 분들 반드시 다 야 그러면은 아토피에도 좋겠는데요 이건? 아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라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몸은 자연 치유력 때문에 모든 질병을 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고 아하, 또 그렇죠. 모든 질병을 예방을 미리부터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죠. 우리 박사 형님 네. 이렇게 교수님까지 멀리 오셨는데 우리 세미나 한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출국을 다시 합니다. 한국으로? 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네. 힐튼 호텔이죠? 구 힐튼 호텔. 아, 예. 뉴저지. 뉴저지 더블 출입 호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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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 네. 저희가 그 오후 시간에 네. 저희가 좀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후 5시 30분에 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 동안 어허. 우리 한 박사님이 이 그 음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내일 모레네요. 토요일 네. 오후 5시 30분에 구 힐튼 호텔이죠. 뉴저지 리치필드 아니 뉴저지 그 포트리에 있는 그 더블 트리 호텔에서 네. 5시 30분에 여러분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셔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그러니까 음이온을 많이 받게 하고 내 몸을 이렇게 활성산소로부터 지켜낼 건지 네. 내 몸을 이 나쁜 여건에서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많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버블 이 엑스케니 박사님 그럼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판매가 되시는 거죠? 네, 이미 지금 그동안에 많은 임상 실험도 했고 선을 보였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네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체험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자, 이 좋은 것,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셔서 정말로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을 건강시킬 수 있구나라고 꼭 한번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문의 전화는 917-420-0838, 917-420-0838로 전화하셔서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는지 꼭 한번 오셔서 즐겁고 그다음에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쌤 이렇게 네. 멀리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좋은 얘기 정말 뜻깊네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꼭 세미나에 가셔서요. 여러분 온 가족이 건강 지키시려면 가족 중에 한 명 대표로 꼭 가셔야 돼요. 온 가족이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나왔다. 20분이나 했어요? 네, 우리.